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사업 확대네요. 웹캐시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웹캐시, 그러니까 B2B 기업 간 핀테크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과 또 은행망을 직접 연결해서 자금과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SK증권이요. 주가가 다시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기업과 기관에서 자금 횡령 사고가 연이어 나오면서 웹캐시의 브랜치 상품 도입 문의가 과거 평균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웹캐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와줬는데 오늘 6% 넘게 지금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붙는 종목입니다. 웹캐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2B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의 그 뭐랄까요? 자금, 회계, 예. 처리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뭐 더존비존하고 거의 양대 산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장이 상당히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률 따졌을 때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은 사업군이에요. 왜냐면은 진출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사를 끼고 관련 작업을 했다라면 전산 관련돼서 세무 회계 작업을 했다라면 이제 고정 비용이 좀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산화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조금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 좀 줄어드는 흐름들이 좀 있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뭐 일반 소, 그러니까 뭐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말고도 뭐랄까요?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시장을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마진 관련 그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으로 좀 변화를 시키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내용에서 말씀드린다면 예. 프로그램 하나 딱 설치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으로 뭐 이렇게 고정비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초기 시스템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적게 나가는 흐름들이었다라면 요즘에 약간 구독 형식, 구독 서비스라고 예. 하죠. 약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매월 비용이 지출되게끔 시스템을 좀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프로그램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렇고 뭐 어떤 기업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횡령, 회계 부정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라 그럴까 대표의 횡령이 이슈였다면 요즘에는 예. 직원이 횡령을 하는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좀 대표가 좀 더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회계사한테 맡기거나 했을 때는 대표가 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장부 가져와 보라고 하면 뭐 조작된 장부 보여주면 끝이니까.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슈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수준을 보신다면 뭐라 그럴까요? 그 코로나 이슈가 예. 좀 있었을 때 상당히 주가가 좋게 올라왔습니다. 2000년도, 예. 2020년도에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초에 피크를 찍고 나서 주가가 좀 연일 좀 하락을 했다. 그럼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의 주가로 좀 되돌림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동종 업계에 있는 뭐 더존 미디엄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 뭐 오히려 더존 비디엄은 더 주가가 하락을 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좀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성장 모멘텀 계속
이어가 준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최근 작년 12월부터 바닥이 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웹캐시 그룹 하면은 쿠콘도 또 주력 계열사 중에 또 하나잖아요. 코스닥 네. 상장 기업이요. 네. 이쪽 부분 계열사 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자체라든지 계열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본다라면 주가는 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